여러분들 오늘은 GT5에 추가될 M16이란 무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퀵타에서는 서비스 카빈이란 이름으로 출시가 될 겁니다. 아직 이거 안 나왔어요. 미출시 무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사이즈는 꽤나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개무리판 여기 고정돼 있죠. 여기 탄창이라던가 조종간 가늠쇠 그래 뭐였지? 이게 가스 빼는 거였나? 여기에 버튼을 누르시면 탄창이 빠져요. 그리고 여기 글씨 디테일들 진짜 완전 섬세하게 만들었어요. 5.56mm 굉장히 아픕니다. 장전할 때 여기 이 부분을 당겨야 돼요. 지금 잘 봐주세요. 새끼손가락 일단 걸고 뒤쪽으로 찰칵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탁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가 그 탄피 빠지는 곳. 제가 연사로 놓고 쌓을게요. 오마이갓 파이스바. 여기에서 이제 탄피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탄피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물론 쿨타에서는 상관없겠지만 앞에 이거 조준하는 거 이거 접을 수도 있어요. 가만있어봐. 제가 조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진짜 섬세하게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여기 원형 안에 앞부분 이거 꼬다리 얘를 겹치는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부분 디테일 여기가 뻥뻥 뚫려있죠. 제가 총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살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내부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탄창이 보이는군요. 제가 탄창을 빼볼게요. 여러분들 캐릭터의 손가락을 잘 봐주세요. 위쪽에 여기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예.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탄창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이거 총알 다 쓰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빼버린 거야 도대체. 자 바로 총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연사로. 오 소리 좋아요. 이런 느낌 살짝 반동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접 공격 이렇게 쪽배기. 제 캐릭터의 표정을 봐주세요. 이거는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특별 카비소 총 MK2랑 데미지 비교를 해볼게요. 번호판 나이스샷 나이스샷 여기까지. M16이 데미지가 세군요. 이번에는 총기 반동을 볼게요. 서비스 카빈 벽에다가 준비하시고 발사. 마우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중률이 나름 괜찮아요. 살짝 튀긴 하지만 이런 느낌 오케이. 이번에는 특화 MK2 준비하시고 발사.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발사. 대충 이 정도. 데미지도 그렇고 명중률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총의 사거리를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쭉쭉쭉. 여기서부터 이제 조준이 안 돼요. 좀만 더 앞으로. 자 지금 여기쯤 조준점이 빨갛게 뜨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마 아 피가 나요. 가만있어봐요. 제가 조금만 더 뒤로 왔어요. 여기에는 조준점이 뜨지 않아요. 야마 어? 맞는 건가? 아 죽었습니다. 조준점이 뜨진 않긴 하는데 계속 쏘면은 죽긴 죽어요. 제가 M16의 성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분사기지 한번 쳐들어가 볼게요. 이런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헤드라인 나이샷. 오 타격감 괜찮아요. 소리도 좋고. 헤드라인 나이샷. 아니 이건 못 참지. 여기서 헤드라인 아이 가만있어 봐. 헤드 아이쿠 나이샷. 여기서 하이어 이번에는 누수 요원과 싸워볼게요. 저기 헬기가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수 요원 하이어 반갑습니다. 대충 쏘시면 죽어요. 다시 한번 더 그냥 뭐 대충 쏘시면 죽고. 왜 이렇게 빨리 죽지? 다음에는 불펌 라이플 비교해볼게요. 하이어 뭐 똑같은데? 어설트 라이플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이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서비스 카빈 쎄야 세야. 확실히 서비스 카빈이 손맛이 좋아요. 헤드라인 나이샷. 그렇지 이번에는 근접 공격. 안녕하세요. 잠시만 이게 무기를 개조할 수 없나? 제가 치트를 잘 볼게요. 여러분들 제 총을 잘 봐주세요. 라이트 탄창 길어지고 소음기 부착하고 손잡이까지. 그 다음에 틴팅 녹색 황금색 핑크 군인 LSPD 오렌지 은색. 이것이 바로 풀 개조가 된 M16. 탄창은 60발로 늘어났고요. 이 소음기 소리 대략 이렇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오케이. 라이트 불빛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쫙 퍼지는군요. 대략 이런 느낌.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